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점치는 사나이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사주 일간으로 보는 띠 운세 영상입니다. 사실 띠만으로 운세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세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사주 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일간은 사주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띠는 이 일간에게 조종당하는 일곱 글자 중 하나에 불과한 글자입니다. 일간에 따라 재물이 되기도 하고 구설수가 되기도 하고 인복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애초에 띠라는 글자는 운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즉 같은 띠라도 일간에 따라 운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띠만으로 운세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띠운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간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남겨놓은 띠운세 시작 부분부터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찾는 방법은 유치원생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과 정보란에 적어놓은 사주 뽑는 만세력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생, 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내 사주가 이렇게 뽑아집니다.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내 일간입니다. 일간의 종류는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 총 10가지 일간이 있습니다. 아주 쉽죠? 어서 내 일간이 뭔지 찾아주세요. 찾아보셨다면 호랑이 띠 운세, 직업운, 재물운, 취업운, 연애운, 합격운, 시험운, 사업운, 이직운, 문서운, 이동운 바로 시작합니다. 직업운 갑목일간, 을목일간은 동료들과의 화합으로 나의 직업운이 올라갑니다. 직업적으로 내 전문성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간도 직업운이 아주 좋습니다. 윗사람이나 귀인이 나를 도와 직업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아주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거나 지금 직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달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은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재물적인 흐름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굴리셔야 합니다. 단 동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업자가 자꾸 돈을 빼앗아가는 운입니다. 금전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기존 방식 그대로 재물을 모아야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돈을 번다면 재물운이 깎입니다. 돈을 계속해서 굴리시되 기존 방법으로 돈을 계속해서 굴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새로운 방식을 창안하신다든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셔서 돈을 굴리시면 재물운이 깎인다는 말입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부동산 투자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외 재물운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움직일 시 마음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재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연애운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남자분들이 연애운이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좋지 않습니다. 멋진 남자는 들어오지만 내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낮추어야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 정말 소수의 분들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만날 수는 있습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이번 달 연애운이 아주 좋습니다. 단 상대방과 아주 크게 싸우는 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는 최대한 나를 감추고 절대 연애 진도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에는 나 자체가 조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남자와 좋은 인연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취업은 합격은 시험은 갑목일간, 을목일간은 취업, 합격, 시험에 아주 불리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내 눈을 낮춰야 취업이 되는 운이고 합격, 시험운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머지 병화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취업, 합격, 시험 모두 좋은 운입니다. 이 시기 취업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입니다. 시험 합격 운도 마찬가지 경쟁자들을 누르고 내가 우뚝 서는 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운,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귀인이 따르고 직원들이 도움으로 내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 명예, 내 사업의 가치, 모든 것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기대하세요. 단, 새로운 방식의 사업보다는 기존 방식의 사업을 유지하시는 것이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부동산 사업이나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거래처와의 돈 문제 또는 가족 또는 친구로 인한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이번 달은 지키는 운입니다. 이지군,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이지군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직하신다면 금세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절대 이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이직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지금 회사의 미련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일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누르고 아주 좋은 곳에 이직할 수 있습니다. 문서운,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은 문서운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취득하려는 문서는 나에게 그야말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문서 취득을 위해 정보 습득을 하는 시기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문서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경금일간, 신금일간,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문서운이 아주 좋습니다. 나의 판단력으로 아주 좋은 문서를 취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7월에 부동산, 자격증, 기타 모든 문서들을 취득하신다면 향후 내 미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동운,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사업적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재물운이 매우 강해지는 이동운입니다. 꼭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토일간, 기토일간, 내 판단이 이동운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드는 운입니다.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금일간, 신금일간은 이동운은 들어왔지만 딱히 부정적일 것도 긍정적일 것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수일간, 계수일간은 이동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동하시면 인복이 늘어나고 귀인이 들어옵니다.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 운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에 나오는 내 사주로 직접 보는 7월 운세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